안녕, 나는 쑥쌤이야. 이번 고민사연은 류땡땡 미생이의 고민사연이야. 읽어보겠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미대입시생입니다. 미대입시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잡기 어려운 시점에서 현타가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. 친한 친구 중에 미대입시를 고민하다 뒤늦게 고2 말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. 기초과정 할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. 얘가 좀 하는구나 싶었는데 아니 글쎄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저보다 잘 그리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많이 칭찬해 주더라고요. 2년 동안 그림 그린 걸 2개월 만에 따라잡혔다고 생각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의욕도 떨어지고 점점 힘이 빠지네요. 제가 미술에 재능이 없는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까요?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? 재능이라.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.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? 선생님이 한 번만 딱 설명 주면 바로 딱 이해가 되고 시범 한 번 쓱 보고 나면 바로 샤샤샥 따라 그릴 수 있고 미술학원 한 달 정도 다니니까 옆에 친구들이 우와 너 그림 개 잘 그린다 오적다리 이런 소리 좀 들어야 아 내가 그림에 재능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거잖아. 미술학원 선생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얘기겠지만 가끔 어쩌다 가끔 진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긴 해. 근데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그림 실력이 빨리 느는 줄 아니? 왜 그럴 것 같아? 그 학생들이 너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일까? 에이 아니지. 머리 좋다고 그림 다 잘 그리나? 그럼 뭐 멘사 회원들이 그림 다 잘 그리게? 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아, 이 학생 굉장히 재능이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. 그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. 제일 좋아해. 진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.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대. 그 학생들이랑 지내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.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림을 좋아해서 집에 그림 연습장이 이만큼 쌓여 있고요. 교과서고 문제집이고 이리저리 낙서투성이고요.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할 때조차 야 너 어제 뮤행 봤냐? 내 체에 신곡 나왔는데 개띵곡임.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학생. 그런 학생 주변에 한 명씩 있지 않나? 그래 뭐 그런겨. 걔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연필 들고 붙들고 그림 막 끄적끄적 그리고 있었겠어? 그냥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그려봤겠지. 뭐? 선천적인 재능? 아휴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말이다. 미술학원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림 실력이 두드러지는 흔히 말해 재능이 있어 보이는 그 학생들은 말이다. 그림 경력으로 따지면 이미 너보다 몇 년을 앞서서 시작했고 너보다 훨씬 많은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구나. 예 선생님. 그럼 저는 이제 타임머신을 만든 다음 한 10년 전 유딩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미대에 진학할 수가 있겠군요. 마! 무슨 소리야 너.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.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지. 자 늦지 않았으니 좌절하지 말고 내 말 한번 잘 들어보그래. 그림을 잘 그리는데 재능이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유리한 거라고 생각은 해.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크게 봐서 그림이라는 장르 전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.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야? 미대입시. 그래 미대입시란 말이야. 뭐가 다르냐고? 미대입시. 미대입시라는 건 미대에 입학하기 위해 치른 시험이야. 누구한테 평가받지? 교수님들한테.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주신단 말이지. 그래서 어느 정도 유형 분석이 가능하고 예상 문제를 뽑아서 나름대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말이지.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푸는 수능 문제다 뭐 이런 얘기야.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왔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.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네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면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잘 다져져 있겠지.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건 뭐다?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? 너의 미래에 해법이 있을 것이다. 자, 이제 진짜 네가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해줄게. 미대 입시에서 재능보다 노력이 훨씬 중요해. 고3 올라와서 초반에 그림 좀 그린다고
어깨 으쓱한 애들 있지? 방심하지 마라. 아직 그 그림으로 대학 못 간다. 진짜 고3 초반에 재능 좀 있다고 자만했다가 대학 떨어지는 애들 무수히 많이 봤다. 반대로 재능은 좀 부족한데 그림 못 그린다는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어. 그런 학생들이 죽자사자 막 매달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 가서는 그림을 더 잘 그려. 그리고 대학을 더 잘 가더라고. 아 그리고 그런 애들도 있어. 재능이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해. 그런 학생들? 아 물어서 뭐해. 그래 최고지. 그리고 미생아 결정적으로 네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재능이 없긴 왜 없냐. 저는 형태가 맨날 삐꾸가 나고요. 붓질도 예쁘게 잘 못하고요. 제 그림은 색깔도 개구려요. 흑유 흑유 흑유. 마 그거 네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고.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말이다. 그 안정함, 절실함,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란다.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,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, 그게 너를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 재능이라 하는 뭐 그런 거란다. 알겠지? 저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. 뭐 이런 말을 안 해도 돼. 노력이라는 거는 네 옆에, 앞에, 뒤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이미. 미대 가고 싶다고? 근데 재능이 없다고? 아니 아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노력. 노력도 아니고 노력. 너 축구선수 박지성 알지? 박지성 선수가 어릴 때부터 몸집이 작아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평발이라서 오래 뛰지도 못해가지고 또래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었대. 야 세계적인 명문구단 맨유의 박지성이? 산소탱크 두 개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성이 어릴 때 재능이 없는 그저 그런 선수였다고? 헐! 진짜 헐!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이 생각이 났어.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달리기에 재능이 있을까? 야 누가 봐도 토끼가 빠르고 거북이는 최약체 느림보 오브 더 느림보. 근데 뭉키지 않고 노력해서 나중에 토끼를 이겨버리잖아. 이게 말이 돼? 근데 말이 돼. 바로 박지성 선수가 이 거북이 같았다는 말이야. 원래 잘하는 사람,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뛰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른 선수들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. 이런 감동 스토리. 미생아 미대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다 보면 네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많은 토끼들을 만나게 될 거야. 근데 그럴 때마다 토끼는 너무 빨라, 나는 재능이 없어서 토끼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라면서 주저앉아 있을 거야. 그 재능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뭐 그런 거니? 네가 진짜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면 더 간절하게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토끼들을 반드시 따라잡아버려. 이 말을 해준다는 게 빠뜨렸네. 간절함도 노력도 너의 멋진 재능이 될 수 있단다. 자 이제 됐지. 끝. 마 이제 우리 내입시다.